어, 뭐야? 짜잔! 뭐야? 와! 와, 넓다! 어머, 어머! 우와, 이쪽에도? 넓다, 넓어. 넓죠? 야, 여기 나만의 성이네. 이 벽이 이렇게 높게 쫙 돌고 있잖아요. 딱 가려져 있네. 사생활 보호는 확실히 돼. 아, 나도 70%. 아, 아까 말한 옆집 오호. 1층과 2층을 사용하시는 그 세대에서는 네. 사용할 수가 없어요. 아, 우리만. 오직 우리만. 우리 가족만 사용할 오호. 수 있는 옥상이에요. 솔직하게. 어머머머머. 우리 집만 다 쓰는 거예요? 단독으로요. 단독. 아, 저 산들 보세요. 나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. 맞아요. 수묵화가 따로 없죠. 예. 이렇게 좀 딱 트인 것도 굉장히 좋죠. 야, 좋다, 좋아, 좋아. 근데 진짜 특이하죠. 특이하다, 특이해.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그런 집의 형태가 아니에요. 어, 완전. 네. 오.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고. 2층이 없지만 옥상까지 하면 4개층이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1, 3, 4 옥상. 와, 기가 막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방이 몇 개였어요? 총 방은 5개, 화장실은 4개. 여기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가격? 여기 그 이거는 아마 예산 넘어갈 것 같은데요?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면 여기는 가격이 그 의뢰인이 전세도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. 예 맞아요. 네 그래서 여기는 전세 따로 전세. 4억 3천! 아이고! 들어왔어요. 아주 싼 가격은 아니지만 네. 비싸긴 하지만 네. 전세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. 그 대신 여기는 남편 네. 직장까지 차량으로 30분 그리고 애들 학교 가서 있잖아요. 네. 여기 근처에 2020년에 개교하는 초등학교가 있대요. 오래. 도보로 15분. 그거 좋네. 실축학교.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좀 걱정되는 게 네. 관리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. 엘리베이터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저 엘리베이터는 정말 관리비의 상징이잖아. 그래. 그러네. 맞아. 저희가 좀 측정을 해본 결과 네. 원래 기본 관리비에 플러스 10,000원 이상이 되지 않는데요. 아, 월 10,000원 이상이 안 된대요? 네.